저희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도착한 민주, 민영입니다. 오늘은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와봤는데요. 오늘의 이색시장. 함께 출발해보시죠. 지인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한우 선물 세트도 예쁘게 포장해서 판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정육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기 익는 마을 등의 저렴한 식육식당이 늘어나 바로 고기를 드실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직접 고기를 사서 먹어보았습니다. 그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많은 정육점을 둘러보시면서 원하는 가게에서 고기를 구입합니다. 혹시 가격 좀 맞춰서 여기 위에 있는데? 있다. 이거 사면 될 것 같아. 88,560원. 왜 인구수 따지거든? 이제 찍어요. 감사합니다. 정육점에서 소개해주는 곳이나 예약해둔 식당으로 찾아갑니다. 그런 다음 맛있게 드시면 된답니다. 네, 이제 저희가 바로 위에 위치한 식당으로 왔는데요.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상차림비는 또 따로 받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래에서 이제 고기만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. 일단 차돌박이는 아까 호일 주시더라고요. 네. 고기를 다 먹었는데요. 네,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어요. 심지어 차돌박이 된장국에 고깃밥에 누룽지까지 다 먹었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촬영이 이제 마지막인데요. 마지막인 만큼 돈 많이 써서 저희는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. 마지막 시장이 이색시장이라서 또 특별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네요. 아직 못 가본 이색시장도 많고 평범한 시장도 많은데 다음 주에 시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지금까지의 촬영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술 안 먹었어요, 사실. 지금 얼굴이 빨갛대. 더워서 그래요.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이다랑 콜라 먹었어요. 콜라랑 사이다 먹었어요. 다음 시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모두들 안녕.